게스트. 좀 쉬었다 와야지. 정산 각일세 얘들아 마음껏 쉬도록 해. 정산이다! 또 잔류하는 거네 그냥? 그죠? 그냥 잔류하는 거야 그냥. 또 잔류 또 잔류 또 잔류 계속 그거네? 끝났네요. 예. 네. 자, 여러분 소감이 어떻습니까? 채팅으로 쳐줘. 유튜브에 팍 뜯을 테니까. 일단은 개재미 있어요. 개재미. 개재미 있었지. 예, 개재미. 일단은 제 느낌은 아 엔딩이 없는 게 좀 아쉬워.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해가지고 뭐 하면 좀 좋았을 것 같고, 그다음에 레이싱이 약간 묘미가 좀 살지 않았다. 그러니까 뭐 물론 내가 열심히 하면 1등이고 별로 약간 못하면 2등, 뭐 완전 박살 나면 3등 4등 뭐 나오겠지만, 뭐 이게 뭐에 너무 약간 그 뭐라고 하지, 좀 스피디한 경 레이싱 하는 맛이 아니야 이거는. 그냥 점수로 따져서 아 너 97점? 어 1등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조금 좀 그렇고. 이게 처음에 스팀에는 레이싱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. 근데 레이싱으로 분류하기에는 그럴만한 요소는 없었어. 옆에 지나가는 풍경 같은 느낌? 예, 사람이 물론 나오긴 하지만 무조건 5등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, 5등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한 번 실수하면은 뭐 역전 당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. 그치, 엔딩 후에 무한모드 돌입해서 하면 될 것 같지 않나. 그 오로라 팀, 예? 오로라 있는 팀이랑 마지막에 붙어서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무한모드로 돌입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아무튼 그게 좀 아쉽고. 뭐 그 외에는 좋았네요. 예, 좋았네요. 픽셀 그런 맛 보는 맛도 있었고 괜찮았어. 좋았어. 한 10점 만점 8점! 8점을 줄 수 있지 않나. 총평을 하도록 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